농사를 지을 때 쓰고 버려지는 폐비닐은 한 해 33만 톤에 달합니다. 이 폐비닐의 수거와 재활용은 한국환경공단의 업무입니다. 공단은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이 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위탁 운영을 맡은 민간업체가 공단의 자산인 재활용 생산품을 빼돌려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탐사보도 뉴스인은 부실한 한국환경공단의 폐비닐 처리 행정을 고발합니다. 한 해 만 톤의 폐비닐을 처리할 수 있는 담양의 재활용 공장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소유의 공장인데 민간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공장에서 판매된 폐비닐 재활용 생산품 판매 전표입니다.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한 차에 10톤의 물량을 실어 팔면서 9톤가량은 따로 전표를 작성해두고 공단 신고용은 고작 470kg만 기록해놨습니다. 빼돌린 물건과 공단 신고용을 따로 작성한 겁니다. 9톤 220은 뭐이냐? 어? 그러니까 아, 이 부분은 공장님 계약업체가 계약도 안 돼 있는데 여래여래 해서 이렇게 나간 물량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거는 확실하다고. 10월에도 비슷한 판매 전표가 있습니다. 8톤의 물건을 팔면서 4톤가량씩 나눠 무게를 재고 단가도 달리해 전표를 작성했습니다. 단 이틀간 15톤, 시가로 600만 원어치의 폐비닐 재활용 생산품이 공단 몰래 팔린 겁니다. 비슷한 규모의 정읍 공장은 빼돌린 양이 더 많습니다. 담당 직원이 몰래 판 물량을 적어놓은 장부입니다. 단 일주일 동안 80톤, 시가로 3,600만 원어치가 빼돌려졌습니다. 이게 누가 조작했냐 그랬더니 본사에도 지시가 있어가지고 우리 여직원한테 조작을 한 거죠.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의 폐비닐 재활용 공장은 전국에 12곳. 모두 한국자원순환 컨소시엄이라는 민간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더 큰 공장까지 더하면 수억 원어치가 빼돌려졌을 것이라고 내부 직원들은 추정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것은 일부분이고 그 이면에 더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폐비닐 재활용 생산품은 플라스틱 원료로 팔립니다. 판매 대금만 한 해 평균 40억 원이 넘습니다. 모두 공단의 자산인데 어떻게 민간업체에서 이렇게 쉽게 빼돌릴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새로 갱신한 위탁 계약서에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9월 계약을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공단이 가지고 있던 재활용 생산품 판매권을 모두 민간업체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관리 감독할 장치는 사실상 두지 않았습니다. 민간업체가 판매권을 넘겨받기 이전 생산 물량까지 몰래 처분해 부당 수익을 내고 판매량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도 공단은 파악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어서 정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위탁업체 직원들의 진술에만 의존할 뿐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재고나 현황을 파악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인정한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현장 다니면서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네. 지금 그런 정도의 확인만 되지 현물 확인은 어렵습니다. 위탁용역 계약대로라면 재활용 생산품 재고와 판매량은 모두 기록해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공단은 알 수도 없고 제재할 수단도 없습니다. 정확히 개근을 해서 인수인계가 끝났으면 뭐 2억 원이고 뭐 1억 원이고 이런 비닐을 빼서 팔아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뻔히 보이는데도 왜 판매권을 민간업체에게 넘겼을까? 공단 측은 공장 효율화를 이유로 내세웁니다. 그동안 재활용 시설 운영만 맡기고 생산품 판매는 공단이 해왔더니 공장 운영을 허술하게 해 생산품의 품질이 낮아졌다는 설명입니다. 한쪽이 처리만 하고 다른 사람이 판다. 그러면 이제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제품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 없는 효율화로 결국 민간업체 배만 불려준 꼴이 됐습니다.
전국 농촌에서 이처럼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폐비닐은 매년 7만 톤가량 정도입니다. 한 해 쓰이는 폐비닐 재활용 예산만 100억 원 이상. 이 가운데 관리감독 부실로 새는 돈만 막아도 수거량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